그래서 다이어트에 제일 효과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흔히 가장 많이 하는 헬스장 가기일까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가장 효과 좋은 운동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운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첫 번째, 식단 관리로만 체중 감량은 가능하지만 정체기가 오기 쉽고요.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렇고 이런 워너비 바디는 단순히 살을 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근육으로 몸의 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워낙 혈액순환이 안 되고 면역력이 약해서 자주 아프신 분들은 운동을 통해 내몸 내부의 열을 발생시켜서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고요. 네 번째, 운동마다 차이는 있지만 바르고 균형 잡힌 몸을 위해서도 운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에 식단이 먼저냐, 운동이 먼저냐는 무의미합니다. 운동, 식단, 휴식, 삼박자는 모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제일 효과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흔히 가장 많이 하는 헬스장 가기일까요?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하려고 마음 먹으면 헬스장부터 알아보시나요? 운동에 아직 취미가 없는 사람은 헬스장에 갈 경우 정말 재미없습니다. 헬스장에 있는 머신을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안다거나 근육의 쓰임을 잘 알면 재밌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운동 자체에 흥미도 없고 식단 관리만 하기도 힘든데 고픈 몸을 이끌고 헬스장 가서 제자리에서 근육에 힘 줬다 풀었다 힘 줬다 풀었다 하는 게 어떻게 재밌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와 잘 맞는 선생님을 찾아 개인 수업 받는 것은 예외로 두고요. 아직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헬스장에 갈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런닝머신 혹은 사이클만 합니다. 그럼 당연히 금방 지루해져서 더안 가게 되죠. 결국 이렇게 이번에도 다이어트 결심하고 새로 등록한 헬스장에 또 다시 기부천사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기부천사 되는 게 당연합니다. 아직 나는 운동에 흥미도 없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 배고픈 몸으로 재미없는 걸 어떻게 꾸준히 합니까?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려고 헬스장 등록하지 마세요. 그럼 다이어트에 가장 효과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다이어트에 가장 효과 좋은 운동은 내가 가장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이고요. 내가 가장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은 내가 가장 재밌어 하는 운동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고 단시간에 칼로리를 상당히 많이 태울 수 있는 운동이다 하더라도 몇번 하고 안 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하루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한 번에 100칼로리를 소모하든 500칼로리를 소모하든 내가 재밌게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이 최고의 운동이고 꾸준히 하려면 일단 내가 재밌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즐겁게 갈수 있고요. 꾸준히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떤 류의 운동을 해볼까요? 여러분, 헬스장 말고도 요즘 널려있는 취미용 운동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대부분 많이 아시는 웨이트, 요가, 필라테스 이외에도 클라이밍, 수영,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등등등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열어서 취미용 운동을 검색해보세요. 많이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이건 좀 재밌겠는데 하는 운동이 한 가지는 꼭 있을 거예요. 각자 입맛이 다양해서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다르듯 성향도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재밌게 할수 있는 운동은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정적이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로 하고 정말 정확하게 쓰는 운동을 좋아해서 처음에 클라이밍이라는 운동을 2년 하다가 이렇게 재미를 붙여서 헬스, 필라테스, 요가 이렇게 다양하게 내 성향에 맞는 운동 종목으로 넓혀갔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되는 성향인 구기 종목, 공으로 하는 으쌰으쌰 이런 류의 운동은 저는 잘 재미도 못 붙이고 잘 하지도 못해요. 아무튼 이렇게 내가 재밌게 할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그걸 즐기다 보면 큰 의지 없이 하루의 일과처럼 재밌게 즐길 수 있고요. 그렇게 재밌게 즐기다 보면 어느샌가 내몸 라인에는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나살뺄 거야를 마음먹고 곧장 헬스장을 알아보지 마시고 무슨 운동이 재밌을까? 내가 어떤 운동을 취미로 가지면 꾸준히 재밌게 잘할수 있을까? 오히려 하루의 스트레스를 그 운동으로 날릴 수 있을까? 그런 운동을 열심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히 더 추천하는 운동, 추천하지 않는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비추천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다만 그 운동을 직업군으로 가지고 있거나 취미로 오랜 기간 하신 분들 중에 몸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많은 운동 종목은 정말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계속하다간 오히려 몸이 더 상할 수 있어요. 운동은 단순히 체중 감량, 칼로리 소모가 아니라 건강한 몸 만들기에 있어서 더 중요합니다. 근데 칼로리를 많이 소모한답시고 내 몸을 다치게 하는 운동은 절대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 내 몸을 다치게 하는 운동은 해보신 분들은 무엇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그런 운동은 바로 중단해주세요. 자, 이번엔 추천 운동입니다. 추천 운동의 1등은 당연히 필라테스죠. 제가 필라테스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강사 일을 하고 있는 거라 잠시 패스해둘게요. 왜냐면 필라테스는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나와 함께하는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다음에 좋은 선생님 알아보는 방법이라는 요런 컨텐츠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운동 입문자들이 운동에 재미 붙이기에 가장 좋은데 체형에도 좋고 정신에도 좋고 칼로리 소모에도 좋은 운동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클라이밍입니다. 최근에 영화에 나오면서도 이슈가 된 운동이기도 한데 이 클라이밍은 단순히 팔 힘으로만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무게를 몸 전체로 분산시켜서 고도의 집중력, 전략, 기술이 필요한 정말 재밌는데 체형에도 좋은 운동입니다. 당연히 자세를 배우지 않고 마구 매달리면 팔만 아프고 어깨가 뭉치게 되지만 처음에 강습을 받으면서 바른 자세를 익혀서 타게 되면 굳어있는 골반도 열리고요. 라운드 숄더에도 좋고요. 그리고 아웃사이드라는 비틀면서 이동하는 동작이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옆구리가 상당히 날씬해집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클라이밍을 너무 찬양하는 것 같아서 단점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보통 실내에서 초크를 손에 묻혀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손을 계속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손에 굳은 살이 많이 생깁니다. 예전에 인형 정도 할 때는 여기랑 여기 굳은 살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일아트 받으시는 여성분들 클라이밍 하게 되면 네일아트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긴 손톱으로 클라이밍 타다가 손톱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장단점 다 들어보고 혹시 나는 뭐 무슨 운동에 재미를 붙일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클라이밍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클라이밍이 아니더라도 무엇이든 좋으니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하는 운동 한 가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운동이니까요. 그럼 다들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 꼭 찾길 바라고 혹시 내가 찾은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다면 댓글에 서로서로 정보 공유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